당뇨병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. 이건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데, 일단은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,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뇨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약에 의존하는 것으로만 해왔는데, 최근에 저희가 서수원 재활요양병원하고 같이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임상을 했는데 성공률이 100%입니다.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당뇨가 현저하게 떨어졌어요. 뭐만 가지고? 혈자리만 가지고. 근데 지금 저희가 당뇨가 그렇게 떨어지는 걸 보고서 최근에 이제 기계를 다시 생산하고 있어요. 기계를 생산하고 있는데 왜 기계를 생산해야 되냐면은 그 당뇨를 일으키는 데 있어가지고 췌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. 인슐린, 췌장에서도 인슐린을 분부해줘야 되는데 그게 분비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그 췌장을, 췌장 자리가 어디냐면은 인슐린을 분비시키는 췌장이 어디냐면 우리 장기에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발바닥에 있습니다. 여기 지금 책 속에 보게 되면은 여기 나오려고 보면 췌장 자리 여기 딱 나와 있거든요. 이걸 보게 되면 이 부위가 집중적으로 관리가 됐을 때, 이 부위가 집중적으로 관리가 됐을 때 정말로 당뇨 효과가 있어요. 저희가 이거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, 너무나 많은 사람들, 아마 저는 최소한 만 명 이상일 거라고 보거든요. 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하고 테스트하고 이야기하고 해본 결과 이쪽에서 현저하게 당뇨가 분명히 떨어집니다. 여기 보게 되면 당뇨 이제 당뇨를 잡는 데 있어가지고 기본 혈자리에다가 몇 개만 관리해주게 되면 정말 그 자리에서 당뇨가 툭툭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. 그 자리에서 떨어진다면은 꾸준히 그 자리를 관리해주게 되면은 당연히 당뇨는 약에 의존하지 않고 얼마든지 우리가 운동과 병행하는 혈자리 관리를 통해가지고 좋아질 수 있다. 그러니까 제가 만났던 당뇨 환자분이 두 분이 생각나는데 한 분 같은 경우는 이미 발을 자른 상태, 발을 딱 끄집어냈는데 발가락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. 와, 그거 보고서 얼마나 막 무섭고 그랬는지. 하여튼 그분을 현장에서, 그러니까 진물이 뚝뚝뚝 떨어지는, 그러니까 발 자르는 자리가 진물이 막 떨어지는 거야. 그 진물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때 태충하고 용촌하고 몇 군데, 최장 자리하고 몇 군데 딱 했더니 그 진물이 탁 멎어버리는 거야.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그것이, 그 진물 그렇게 나던 것이 멎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카메라를 끊을 생각도 안 했고 영상을 찍지도 않았었고 했는데, 하여튼 현장에서 막 그렇게 좋아지는 걸 보고서, 야, 이 혈의 세계가 정말 무섭구나. 정말 대단한 거구나. 근데 그 혈을, 막 혈을 움직이게 한 것은 기라는 거예요. 쉽게 말씀드려가지고, 우리 뭐 자유를 타고 가다 보면은, 오후 5시가 되면은 가로등이 쫙 들어오는 거 아시죠? 오후 5시가 되면 가로등이 불이 쫙 들어옵니다. 그 가로등에 불이 쫙 들어오도록 한 것이 뭐냐면, 기가 탁 통했기 때문에, 기가 통했기 때문에 가로등에 불이 쫙 들어오는 거야. 순식간에. 그 속도보다 더 빠르게, 스위치를 켰을 때 불이 들어오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 몸들은 반응을 합니다. 이것들을 정말로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, 그 이제 혈들을 알았어. 그러면 이제 혈들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있어야겠죠. 그 도구를 우리는 이제 문문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네, 그렇습니다.